허이제 남편 이승우, 박희본과 닮은 꼴. 허이제 남편 이승우, 박희본과 닮은 꼴. 허이제가 최근 팝스타 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맺고 5년 만에 영화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이제는 영화 우주의 크리스마스를 출연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허이제가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이제. 허이제 나이는 1987년 2월 19일생입니다. 허이제 키는 165cm이며 허이제 학력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이지요. 허이제 데뷔는 2007년 드라마 궁예스를 통하여 데뷔를 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궁이라는 드라마가 청춘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기 때문이지요. 허이제는 과거 야구 선수 김현수와 스캔들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허이제는 처음에 열애를 인정했고 이후 김현수가 열애가 아니라 진한 친구라고 했으며 다시 허이제가 김현수와 열애가 아닌 친구라고 번복한 적이 있죠. 당시 네티즌들은 허이제가 영화 마케팅을 위해서 열애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열애설 이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더 이상 없었고 허이제는 결혼을 했습니다. 허이제 남편 이승우. 허이제 남편 이승우는 국내 모기업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벌가의 며느리라고도 알려져 있지요. 이승우는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예계 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우는 에이든이라는 예명으로 2009년 이유주와 함께 그룹 에이프리즘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해 2009년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지요. 허이제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6개월 만에 아들을 출산하여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죠. 허이제는 출산 후에도 여전한 미모와 몸매를 가지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허이제 박희본 닮은 꼴. 허이제는 박희본 닮은 꼴로도 유명합니다. 박희본과 허이제 두 사람 모두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을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희본은 그룹 밀크로 가수 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본 허이제는 눈매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닮아서 비슷한 스타일로 연출을 했을 때에 헛갈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최근 모습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허이제가 출산 후에 외모가 약간 변한 것 같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허이제는 팝스타 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맺고 영화 우주의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다시 대중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허이제는 오랜만에 좋은 작품을 대중 앞에 서게 되어 감사하다. 쉬는 동안 작품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는데 이렇게 영화를 통하여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설레인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허이제.
출산과 결혼을 통하여 인생을 경험하면서 연기도 더 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이제가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으로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